예, 안녕하세요. 세정 박철호입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가을이고 해서 해바라기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해바라기는 사분자 국화 꽃잎을 그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꽃잎을 확대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 그리시면은 해바라기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바라기 그 씨앗 부분, 중앙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노랑 해바라기 꽃잎을 먼저 그려주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간간이 꽃잎을 그리고 중간에 하나씩 더 넣어서 입체감이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꽃잎과 꽃잎 사이 한 잔씩 더 추가하시고, 자, 추가를 하면은 한 개씩만 이렇게 쭉 있을 때보다는 겹쳐지니까 꽃이 자체적으로 입체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에 해바라기 씨앗 부분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꽃잎 주위부터 처음에는 좀 진하게 그리시고, 중앙에는 조금 씨앗이 작게 없는 것이 그렇게 보이면서, 나중에 색이 들어가면은 가의 원 주위에는 좀 진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꽃 주위부터 먼저 그리고 중앙으로 원 중앙으로 오면서 조금 듬성듬성 그렇게 그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씨앗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자, 중앙으로 오면서 먹색은 자꾸 흐리지고 씨앗이 듬성듬성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하지간히 안에 해바라기 씨앗이 다될 것입니다. 자, 아직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 꽃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은 삼복법을 이용해서 다음에는 해바라기 그 잎을 그려줄 것입니다. 자, 삼복법은 붓을 깨끗이 빤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하고 먹을 붓 끝부분에 해서 한쪽은 흐리게, 한쪽 끝부분은 진하게 해서 먹의 색 농담에 넣는 게 좋겠죠. 자, 잎이 아직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 해바라기를 꽃을 받치고 있는 줄기, 줄기도 그려주고, 다음에 잎맥, 해바라기 잎에 그 맥을 그어주면은 윤곽선이 더확 살아나옵니다. 자, 전부 다 해주시고,
윤곽선을 그리니까 아무래도 잎이 확 살아나지요. 인맥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다 돼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채색. 해바라기 꽃잎을 그리기 위해서는 붓에 노란 글을 먼저 위쪽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약간 끝부분을 진하게 하셔서 전체 이게 색이 나오게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해바라기 꽃이 여지가 다 되어 가나요? 야,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자, 꽃 모양이 나오니까 다 됐습니다. 자, 중앙 부분만 그려주시면 돼요. 중앙 부분은 중앙에 약간 노란 거 칠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묻혀서, 꽃잎에 약간 진한 색을 붓 끝부분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꽃 이파리하고는 좀 구분이 되게끔 약간 좀 진한 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붓끝을 꽃잎 쪽으로 데워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삼부폭에 의해서 색이 중앙에는 밝게 나오고 끝부분은 흐리게 나오죠. 자, 해바라기 꽃은 다 됐습니다. 씨앗하고. 그 다음에 살짝, 이파리를, 색깔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줄기 부분 좀 칠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 부분, 녹청하고 물감 살짝 붓에 섞어서 약간 그리시면은 잎에 색이 나올 겁니다. 색이 나오고 있죠. 자, 해바라기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두기는 조금 그렇고 하늘 부분을 조금 더 나타내 보겠습니다. 물감으로 아주 흐리게 해서 하늘색 아주 흐리게 하셔야 됩니다. 지나면은 표시가 되곤 납니다. 하늘 부분 조금 표현을 해드리고 될수 있으면 흐리게. 자지가 되어 가고 있네, 하늘도. 자, 이제 화재 글씨만 쓰면은 해바라기 한 송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한 송이 다음에 옆에서 보이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더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려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